외계 행성 소개 35번째 에델로이아 행성. 우월감으로 인한 서열화로 무너진 행성.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약 12%는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후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살던 행성이 멸망한 후 자신의 행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지구 행성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구 행성은 대우주의 6주기를 진화하는 동안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종자 행성으로 준비된 행성입니다.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12%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성에서 생긴 카르마를 지구 행성에서 그대로 재현하면서 행성의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성의 멸망에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임자들과 행성의 멸망에 관여한 중요 인물들이 자신의 카르마를 풀기 위해 행성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인물들이 지구 행성의 영단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행성의 진화를 책임지고 있던 행성 영단의 책임자들이 우주적 카르마를 가지고 빛의 일꾼이라는 신분으로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 카르마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빛의 일꾼들의 우주적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성이 어떤 원인에 의해 멸망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계 행성 시리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과 외계 행성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별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 채널러 팀에서 하늘과의 조율과 소통에 의해 준비된 정보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외계 행성에서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별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행성은 지구가 속해 있는 네바도 눈하에 위치해 있으며 고유 행성 에델로니아 행성으로 불립니다. 지구의 1.3배 크기로 인구는 3억 2천 명으로 조류 에너지가 많고 어류 에너지도 섞여 있는 IQ 200 정도의 휴머노이드 인종입니다. 우리 행성은 정신과 물질 문명의 조화를 추구하였고 절제되고 기품 있고 성숙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진화 로드맵을 구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였으며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공동체의 구성원은 모두 의견을 낼 수 있었으며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갔으며 기계도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졌으며 편리했고 세련되었고 요란하지 않았으며 생활의 편리를 돕는 기계를 많이 발명하여 오로지 주민들의 편리를 돕기 위한 일뿐이었습니다. 교육 또한 다방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의범절, 과학기술, 일상생활 등 품위 있고 기품이 있으며 팔방미인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지구에도 있는 단식호흡 등 영심을 깨우기 위한 훈련도 있었습니다. 문명의 전성기 때는 모두들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저녁이면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감사하며 마무리 짓고 새로운 평화의 마음을 맞이했고 모든 것이 여유로웠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특화된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영적 능력을 가진 그룹과 과학기술을 가진 그룹이었습니다. 영적 능력을 가진 그룹과 과학기술을 보유한 그룹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단 책임자인 저는 공동체를 관리하는 지도자로 육하하여 특화된 두 그룹을 객관적으로 보며 전체를 관리하였습니다. 영성 그룹의 규율을 만들어 이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과도한 개입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영성 그룹의 파급력이 전체 공동체에 크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 영성 그룹을 보존하면서 생명체의 본성을 알기 위해 영적 탐구를 지속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구성원은 재편이 일어났고 모든 주민들은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각각의 영혼의 진화 과정에 따라 그 결과는 각각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를 몰랐던 주민들은 영적 갈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적 갈망과 지도자 그룹이 누리는 특혜, 사회적 지위, 영적 능력 등으로 인하여 영성 그룹을 추종하며 자연스럽게 서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열화는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과학기술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해 갔습니다. 주민들의 시야는 좁아져서 전체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행성의 각 지역은 분리되었고 서열화되었고 계층화되었습니다.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지역별로 사분 오열되었으며 지역별 편차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법률과 규범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기 개발도 이루어졌고 내전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마치 재벌과 재벌의 싸움이었고 엘리트 대 엘리트의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각각의 그룹은 영성 훈련이 된 핵심 그룹과 이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룹과 진보된 과학기술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프라이드가 높았으므로 싸움은 고도화됐고 공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단 총 책임자인 저는 육하하여 가장 힘이 있는 세력에 힘을 몰아서 나머지 세력을 통합하려고 노력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문제를 더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국지전, 테러, 암살 등 전쟁은 참혹했고 행성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찬 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행성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채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희 행성 주민들은 휴머노이드형으로 높은 물질과 정신문명을 누렸고 물질과 정신문명의 분리와 서열화가 낳은 극단의 모순을 경험했습니다. 힘있는 세력이 여러 세력을 통합하고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관리자로서 가진 특별한 힘이 자만을 낳았고 그 우월감에 도취되어 결국 행성의 주민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적 능력을 가진 그룹을 중심으로 서열화가 진행되었고 저는 이 그룹을 중심으로 행성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오히려 분열과 갈등은 가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도도함, 고상함, 차가운 차별성, 우월의식, 서열화로 벽을 쌓았던 나의 냉정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행성의 아픔과 행성 주민들의 고통을 간직하고 이것을 딛고 행성을 재건하기 위해 빛의 생명나무에서 하늘의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혼들을 위한 호모사피엔스 종을 입식하여 이전보다 더 다양한 의식과 감정을 구현하며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누구의 특별한 그룹으로 문명 독점이 아닌 누구나 골고루 정신과 물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문명을 건설하고 기초가 튼튼한 양대 문명을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을 행성의 주민들에게 충분히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행성의 재건을 위해서 빛의 생명나무에서 다른 행성의 문명의 불균형이 낳은 모순과 결과들을 통해 배우고 있으며 지도자로서 치우침이 없어야 하고 공평무사함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에 합류하여 우리 임무와 역할을 완수하고 우리 행성의 재건의 날을 바라면서 에델로니아 행성의 모든 영혼들에게 사과와 함께 희망 또한 전하는 바입니다. 임무와 역할을 완수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날까지 꼭 견디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대들은 창조주의 귀한 자녀들이며 신성한 존재이며 저에게는 둘도 없는 보물들이십니다.